일단은 제가 방송 안 할 때 두 판을 했어요, 퀴즈로. 그래가지고 2연승 얻으면서 충격적으로 따랐어요. 근데 좀 시시한 게 뭐냐면, 아니 충격적 되자마자 2승 상태로 시작해.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어제까지는 야 실버야! 실버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골드님, 골드씨?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3연패는 말도 안 되고 바로 이제 딱 올라가 버려야지. 좋았어. 좋아. 준준이 형님 별풍선 10개. 에코 그냥 초반부터 그냥 개빡들. 승격 할 수 있나요? 좋아. 인생 망했네. 나이스. 잠깐만. 이거 생각해 보자. 자 여기서 자 여기서 하고 평 W.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 까비. 아 평타 한 방 더 때린 다음에 스킬. 아 그래도 적겠다. 어제는 지존 나이스다. 실수해서 도망치는 것과 전혀 다른 일. 하하하하하. 아파 죽겠지 이 녀석. 별풍선 쉰게 루게이드. 게이드. 6대1이야 지금. 조심해야 돼. 생각해 보니까 6대1이었네. 제발 여러분 게임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뭐 하십니까? 아 다행이다. 괜히 라이엇이 승격전 2승 상태로 시작한 게 한 게 아니구나. 부정적인 태도, 욕설, 의도적으로 적에게 죽음.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묵묵부답으로 고의 트롤을 하셨습니다. 롤의 장르가 육아게임이라 생각하는 저는 조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이 조카튼 놈을 갱생시키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갱생기. 이 판 정 미드 맞추면 제가 지금까지 이 방의 선거의 5분의 1 쏘겠습니다. 예? 이 판 정 미드 라이너 맞추면 지금까지 이 방의 선거의 5분의 1 쏘겠다고요? 아이러브 뮤직씨가? 이런 세상에 바로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엄청난 큰 선수다. I love you, I love you. 18개. 저번에 내 플레이 보고 욕하셨구나. 이분 아니야. 아이디야 이거. 오! 3200개요. 갈리오랑 아칼리. 그 두 개가 좀 느낌이 오긴 해. 솔직히 말해서. 갈리오. 갈리오 갈게요. 내 감각 믿을게요. 갈리오다 이거. No. 아칼. 아칼리 느낌 왔는데. 두 판 고의 트롤 걸리게 하면 어떡합니까? 정화에다가 유채화의 기발 들었어요. 왜 2승 상태로 시작하시나 했는데 결국에 밸런스 맞춰주신 거였군요. 다음 판 지면은 라이엇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 아니 왜 저렇게 빨라? 왜? 어디 가니? 산호야. 얘는 또 왜 미드서? 왜 내가 또 피해봐야 돼? 왜? 내가 내려가자. 내가 서폭 갈게. 그게 더 재밌겠다. 차라리 노노 대신 열심히 해줘. 그럼 탑 가야지. 양태 없는 양치기. 개자식! 개 같은 세리. 저게 사람입니까, 라이언 코리아 분들? 아니 이러면 지가 탑가. 내가 내려가면 또 아하하 미니맵 봐봐. 아니 뭐야. 야 제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매니아야. 미니맵 좀 보세요 개같은.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판. 아니 저 미니맵 보기 재능을 이런 데다가 쓰고 개자식. 이러면 탑간다 이거 봐. 와 어떻게 이런 트롤이. 야산호 야산호 연락처 삽니다. 혹시 근처 지인분들이나 친지분들은 쪽지 주세요. 핸드폰 번호 숫자 하나당 10만원씩에 삽니다. 이게 대체 뭔데?
잡아. 가자. 권위의 맛. 잡아. 죽여. 나이스. 어 근데 또 저런 진짜 진성 트롤은 처음이네. 아니 저런 미니맵 맵리딩 실력을 왜 저기다 쓰지? 아니 내가 트롤이어도 웬만하면 타는 게 좋은데 쟤는 죽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근데 저런 애는 어차피 미드 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애는 막 아 미드 줄 거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도 돼. 미드 가도 계속 그냥 뭐 하나만 구실 있으면 던지는 애야 그냥. 차라리 바텀 가요. 얘가 이제 내려오면 바텀 가야 돼. 저러면 또 얘 멀어지거든. 내가 또 가면 얜 또 와. 내가 또 멀어지면 쟤 또 멀어져. 내가 또 가면 얜 또 와. 이런 게 썸인가? 내려가면 제가 올라가고 내가 또 올라가면 제가 내려오고 내가 또 내려가면 제가 또 올라가고 내가 또 올라가면 제가 내려오고 우린 인연인가 보다. 이 거절하지 말자. 이 인연을 거부하면 안 되겠다. 좋아. 나이스. 근데 좀 적응하는 것 같아. 좀 이런 사람한테 좀 적응한 것 같아. 좋아. 쟤요 쟤 죽여버리세요. 개자식 뛰져라. 따봉. 개자식 내가 안경 쓰고 선명하게 봤다 네가 죽는 모습. 얼마나 똥을 많이 쌌으면 엉덩이가 부어있구나 이 녀석. 똥쟁이 자식. 얘도 눈 굴리고 온다 또. 그래 그래. 근데 유미가 아니라 다행이다. 유미가 솔직히 덧장나거든. 덧장나 유미가. 오오 궁극기 배웠다고 자랑하는 거 지렸고. 집으로 가야지. 아싸 너 죽었구요. 이래. 나이스. 감사요 암살자님. 정확히 저의 원수를 암살해주셨군요. 저기 더 좋다 나한테는. 아카리가 나한테는 되게 예쁜 사람이야. 그 줄이 그냥 긴 풀떼기라고 하더라도 난 잡아야 돼. 나는 절대 놓칠 수 없다 이 골드 승격전이란 끈을. 이 편 진짜 제가 심각하게 편집해볼까 생각해볼게요. 진짜 롤 하면서 9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람 진짜 유튜브에 박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산호 조심하십시오 우리 유저분들. 진짜 야산호가 어떤 사람인지 딱 진짜 야산호 롤을 평소에 즐겨하던 야산호 썸녀가 그걸 보고 아니 이 자식 나랑 있을 땐 젠틀한 척 다 하더니 개자식이었잖아 이런 개자식 하면서 진짜 온갖 정 다 떨어져야 돼. 누누도 찬성 눌렀네. 누누 진짜 개자식 끝까지 안 누르네. 이거 뭐 한다고 내가 안 누르겠냐. 이미 졌는데. 그리고 나 플레이에서 내려와서 승격전 미련도 없다. 누누 진짜 너 그러다 벌 받는다. 누누 억울하게 만들자. 알겠지? 이 형 진짜 마피아 안 해본 아사티넴. 저는 마피아 하면 진짜 경찰 출동해요. 저 마피아 지존이에요. 바로 써렌침.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누누 진짜 추하다 개자식. 그냥 얘네 나 엿먹이려고 안 치는 것 같음. 아까 내가 서렌 마녀 사냥하는 거 인정 거. 인정 크크룩 빙봉 잘 알고 있구만 이 쓰레기야. 보통 서렌 안 치는 사람 중 트롤이나 자기가 잘 큰 사람이 서렌을 안 침. 둘 다 범주가 아니다. 제도전이래. 아 이번에 드디어 누누 개자씨 리포트하고 끝내자. 오케이. 진짜 이런 유형의 트롤은 처음임. 내가 서폿 가면 지는 탑 가서 또 이 라인 먹으려고 하고 내가 미드 비어서 미드 가면 또 미드 옴. 어떻게 저런 애가 있지? 좋았다 호소하고. 아 진짜 야산호 부정적인 태도. 욕은 안 했지. 의도적으로 적에게 죽음 불쾌감을 주거나. 이제 나는 얘 아이디를 보면 토할 것 같아. 아주 역겨운 녀석 야산호. 야산의 아 너무 파괴적인 단어야.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하는 유저 같아야지. 처음부터 서포터를 거부하더니 닷지 유도를 하더니 닷지가 안 되니까 미드로 달리길래 미드를 양보하고 제가 서포터로 가려고 했더니 그럼 탑을 간다고 탑을 가길래 제가 가다 말고 미드 가려고 했더니 다시 미드 오고
그렇게 미니맵을 사이에 두고 밀당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의자 뒤에서 너 누누랑 썸 타냐? 라고 하길래 기분 나빠서 친구한테 의자 던졌습니다. 제발 이런 유저 좀 박멸해주세요. 좋아. 와 달리는 거 봐. 기쁘게 달려간다. 오 저기다 골드 하면서. 아 이거 올라갔다. 느낌이 좋다. 그렇지. 애쉬님 다행히 스펠을 안 쓰셨네요. 제가 바텀 초반에 가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친구 거 키키. 리븐 킬 먹었네 키키키. 아 벌써부터 이렐리아가 좀 언짢은가 보다. 친구 거라고는 다 구라야. 진짜 친구 거면은 그 친구 정지당할까봐 친구 거라고 못해. 지 거니까 친구 거라고 하는 거야. 정지당해도 상관없는데 나는 지금 화나 있으니까 난 어떻게든 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아군을 당했습니다. 가자 일로 와. 아 까비 일단 풀 뺐다 개구. 와 오 이걸 이렇게 피해? 나이스 일단 둘 다 풀 뺐어. 와 아니 박기훈 아니 무빙의 기운이 넘치네. 나이스. 왼쪽에서 내가 쪼이고 있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신드라 사망. 나이스 간다 간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야 스킬 다 썼다. 일로 와. 와 까비. 아 까비 또감. 힘내셈 이렐님. 초반에 리븐이 강하다는 앙케이트 조사가 있음. 간다 가라 끼끼. 나이스. 이쯤에서 다이게 챙기고 전령 나오기 1분이 7초니까 용 챙기고 그 다음에 내가 전령까지 관리할 수 있으면 베스트. 막타를 줘. 바텀에게 용기를 주는 거지. 이마 조금만 버티고 계셈. 궁뚜면 감. 아까 운 좋게 화면 돌아가서 네가 살음. 좋았다 변명 좋다 이렐리아. 멘탈 회복엔 변명이 짱이야. 망한 곳은 버려야. 아니요 저는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공부를 지존 못했지만 우리 담임 선생님인 한공엽 선생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의 꼬리내 성공했죠. 저는 어린 시절 그 한공엽 선생님의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걸 지금 먹자. 지금 이걸 먹고 그 다음에 립은 갱을 가는 게 맞아. 왜냐면 내가 지금 탑에 갔다가 립은한테 당한다? 그러면 이 전령은 자연스럽게 먹히는 전령이야.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험은 들어놓고 그 다음에 탑으로 가자. 간다. 나부터 친구야! 감정적으로 하지마! 아니 적팀은 왜 항상 괴물이고 우리 팀은 왜 고물이란 말인가. 나는 해물이고 괴물과 고물과 해물이었다. 이길 수 있어. 고위트롤 없다 이번 판. 이렐리 왜 탑을 안 드시고 미드에 계시 계속? 아니 뭐야 이거 데미지가. 아니 이게 아 데미지가 뭐야. 버그인가? 내가 딱 버그나는 이 타이밍에 방송 킨 건가? 오 각 좋아. 나이스. 와 그레이브즈. 개같은. 아니 이렇게 끝난다고. 2승으로 승격전을 시작했는데 두 판 고이트롤 만나고 한 판 거의 트롤 만나면서 이렇게 끝난다고. 다음에
또 골드 도전해야겠네요.